안녕하세요. 금요일에 과학터치 도입 강연을 맡은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인의 사무국장 김경순입니다. 오늘 친구들과 알아볼 주제는 후각의 생리적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한창 꽃기운이 솟아날 때인데 친구들이 혹시 꽃이나 잎사귀 향기 맡아본 적 있을까요? 선생님은 골목길을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좋은 향기가 나서 뒤돌아보니까 우리 이제 엄마의 향기 같은 라일락 향기를 뿜고 있는 라일락 나무 한 그루를 봤거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아침에 선생님 앞마당에서 뜯어온 건데 한 번씩 이렇게 만져주면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요. 이 향기를 화면 밖으로 친구들과 공유할 수는 없지만 요거는 푸른풀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허바라는 거에서 기이나 허브 종류인데 로즈마리도 보이고요. 애플민트도 보이고 레몬밤도 보이는데 얘들은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요. 친구들도 지나가다가 좋은 향기 나는 꽃이나 식물이 있으면 한번 만져 보게 되죠. 그러면 이 좋은 향기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향기롭다 혹은 나쁜 냄새는 나쁘다, 굉장히 독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 과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이나 보도자료에 후각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는데 코로나19로 몇 년을 선 세계인들이 고생을 했고 현재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나면 후유증이 냄새를 잘못 맡는다. 후각 이상 한12% 정도 겪는 후각 이상이 뇌 손상 전조일 수 있다. 이런 기사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향성분이 발견됐다. 뭐 이런 기사들도 보입니다. 후각은 추억을 되살리는 도구다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했는데 후각은 무엇이며 또 후각의 생리적인 특성은 무엇인지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용어와 개념부터 알아볼 건데요. 자, 후각이라고 하면은 우리 감각 중에서 가장 이해가 덜 되었고, 또 후각은 주관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후각세포, 올팩토리 셀이라고 한이 후각세포는 냄새나 향기를 감지하는 수용체 세포인데, 결국은 신경세포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 이 후각세포는 왔는 자극을 자극에 따라서 흥분하고 활성화되어서 그 신호를 후각신경에 전달함으로써 중추신경계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좋은 향을 맡으면, 아, 아름답다, 굉장히 향기가 좋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를 먼저 살펴볼게요. 이 왼쪽 그림에 보면은 우리의 코 속의 비강 윗부분, 비강의 윗부분에 보면은 냄새를 맡는 후각 세포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요 부위를 좀 확대해서 보면, 요 중간 그림과 요 끝에 그림은 똑같은 이제 거의 비슷한 그림인데, 요 그림을 보면서 친구들이 후각 세포, 후각 신경 이런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각 상피 조직에는 약 1억 개의 후각 세포가 지지 세포 사이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후각 세포의 마지막 점막 쪽 마지막에는 약 25개 정도의 후각 섬모들이 있습니다. 후각 섬모들이 돌출되어 있는데 이 돌출된 후각 섬모들이 공기 중에 있는 냄새나 향기 화학 분자들과 결합을 해서 점막 속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섬모, 실리아들이 보이고, 리셉터 셀들이 이 섬모 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후각 자극제들과 결합을 한 다음에, 후각 신경을 통해서 뇌신경으로 전달이 되는 과정들, 전체적인 올팩토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친구들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의 같은 그림들인데, 생리학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코 속의 비강의 윗부분에 후각 세포들이 모여 있고
요 부위를 확대해서 보면은 요 오른쪽 그림이 되는데 기체로 되는 요 후각 자극제들이 후각세포의 섬모들과 결합을 해서 확산해서 들어온 다음에 이 후각세포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활성화되고 이 활성화되고 흥분된 후각세포들은 이 후각의 자극을 후각신경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사골판 사이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후각신경들은 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같은 그림이지만 우리가 두 가지 경로로 자극을 전달하게 되는데 우리가 냄새에 대한 해석, 이 냄새는 어떤 냄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향기를 맡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진다든지 과거의 어떤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데 그 냄새에 대한 해석은 대뇌의 척두엽, 전두엽, 시상하부에 있는 후각 영역으로 통하는 경로를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되고 정서적인 반응은 대뇌의 피질 하부에 있는 시상하부나 편도체, 기타 변연계를 통해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코 속의 비강에 있는 윗부분에 후각세포들이 모여있고 모여있는 요 부위를 확대해서 보면은 뒤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확산을 통해서 들어가서 후각세포가 활성화 흥분된 다음에 후각신경, 중추신경계로 가는데 냄새에 대한 해석, 아, 이 냄새는 무슨 냄새다. 혹은 이 향기를 맡으니까 과거에 무언가가 생각이 난다. 뭐 이런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는 과정이 다르다고 합니다. 자, 향기는 뇌까지 어떻게 전달될까요? 라는 이야기인데 앞서 얘기했는 내용들과 중복이 될 수 있지만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 모든 후각 자극제를 우리는 총칭해서 올던트라고 하는데 이 화학물질은 후각세포막의 후각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후각수용체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활성화되고 흥분이 되는데 이 여러 단계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먼저 점액 속으로 확산되어 들어가서 수용체 단백질과의 결합, 효소 단백질을 활성화, 그 다음 통로가 개방돼서 세포가 탈분극이 되면 그 요 전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후각수용체가 흥분되었다, 활성화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흥분된 후각세포는 생성한 전기신호를 신경으로 전달을 하고 전달된 전기신호는 사골판, 코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골판의 구멍들을 통과하면서 후각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계로 전달이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후각 신호 전달 개요를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이 오른쪽에 향성분은 열쇠라고 하면 되겠고 이 향성분을 받아들이는 후각 수용체를 자물쇠라고 하면 되는데 향성분과 후각 수용체는 열쇠와 자물쇠의 관계다. 요거를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익혀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각 세포가 후세포의 끝부위에 섬모가 있다라고 했고 이 섬모 끝을 확대해서 나타낸 그림이 이 그림이 되겠는데 여기는 세포 바깥이 되겠고요. 이 안쪽은 세포 안쪽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후각 자극제들이 먼저 후각 리셉터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림에서처럼 이 수용체 단백질은 굉장히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확산해서 들어온 후각 자극제는 이렇게 결합을 한 다음에 긴 분자 사이를 누비듯이 일단 들어와서 이 G 프로테인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떨어져 나가면 얘들은 어디를 붙느냐 하면은 요 아데닐 사이클레이즈라는 막 단백질에다가 결합을 해서 결합을 하면은 ATP 분자를 사이클릭 AMP로 전환시키고 또 사이클릭 AMP는 요 막에 붙어있는 통로, 소듐 통로를 개방을 하게 되는데 개방을 하면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세포 바깥에 있는 소듐 이온들이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친구들 어떻게 될까요? 세포 안이 굉장히 양이온이 많아지는 상태가 되는데 우리 세포막은 안정상태에서는 약 마이너스 55mV 그런데 이렇게 소듐 이온이 세포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양이온들이 많아지니까 마이너스 30mV까지 즉 양이온들이 많이 되는 이 상태를 탈분극이 되었다 세포로 보면은 흥분되었다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미노 현상처럼 자극제가 수용체의 이 끝부위와 결합하는 순간 도미노 현상처럼 쭉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 세포들이 흥분되고 활성화되는 거고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복인데요. 꽃향기 분자가 후각 수용체 끝부위에 결합을 하면은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후각 수용체가 활성화되고 이때 발생했는 전기 신호를 후각 신경 쪽으로 전달을 하고 전달된 신경을 통해서 전달된 요 신호들은 뇌로 전달이 되면서 친구들이 아, 요 코에서 맡았는 요 향기로움을 뇌까지 전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온몸에서 발견되는 후각 수용체라는 제목인데 요건 좀 신기하죠? 선생님도 공부를 하면서 요 부분이 굉장히 신기했는데 우리는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고 당연히 코를 통해서만 이제 냄새를 맡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연구자들이 세계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후각 수용체는 우리 몸 속에 여러 장기에서 발견이 된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발견된 곳은 생식세포였고요. 근육이나 신장, 위, 장에도 후각 수용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예로 들어볼게요. 세로토닌은 대부분 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장세포에도 후각 수용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좋은 향기를 맡음으로써 세로토닌 합성이 조절될 수 있다. 그래서 친구들이 숲속을 간다든지 천년의 좋은 향기를 맡게 되면은 그만큼 행복감을 느끼는 호르몬들이 나오게 돼서 건강도 챙길 수 있고 기분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건강해질 수 있는 향, 좋은 향을 많이 맡으면 우리 몸 전체가 친구들도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후각의 특성은 무엇일까? 먼저 후각은 우리 감각 중에서는 가장 이해가 덜 되었고 굉장히 주관적인 현상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후각은 굉장히 빠른 순응을 특징으로 하는데 자극 직후 1초 내에 50% 순응이 되고 강한 냄새라 하더라도 굉장히 1분 내에 순응이 된다. 그리고 순응은 중추신경계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후각이 전달되는 경로를 이해. 즉,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각세포는 화학적이거나 물리적인 여러 요인에 의해서 자극이 되는데 기체와 함께 흡입된 물질들이 후각상피에서 분비되는 점액질에 용해되어서 후각 수용체 세포의 끝부위에 있는 섬모와 접촉을 한다 했고 점액 속으로 확산해서 들어간 후에는 섬모막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되고 결합하고 난 다음에는 일련의 도미노 현상처럼 세포 안에 G프로테인이 떨어져 나가서 G프로테인이 또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요 활성화된 효소는 세포 내에 많은 ATP 분자를 사이클릭 AMP로 전환시키고 이 사이클릭 AMP는 막 단백질인 소듐 이온 통로를 활성화시켜서 즉 문을 열게 만든다고 했죠. 문이 열리면은 소듐 이온이 세포 바깥에서 세포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포 안은 양이온들이 많아져서 막 단백질이 이제 탈분극이 되는 현상이 되면 결국은 이제 수용체 세포가 흥분되고 활성화되어서 발생했는 이 후각 신호를 후각 신경으로 전달을 해서 이제 중추 신경계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각 수용체 세포의 막 전이와 활동 전이가 신호 전달의 원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각 수용체는 우리 몸 어디에 있을까? 코에만 있어서 냄새를 맡는 곳은 코만 유일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신체 곳곳에 후각 수용체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좋은 향기를 맡으면 행복 호르몬도 발생시킬 수가 있고 나쁘게 또 얘기하면 나쁜 냄새를 많이 맡으면 우리가 그만큼 건강이 나빠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요 동영상을 통해서 후각의 생리적 특성과 그 다음에 이 후각 세포, 후각 신경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천년의 향기를 맡고 내가 몸이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후각은 코만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구석구석에 후각 수용체가 있다라는 그 세 가지를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 잘 봤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들과 이렇게 후각의 생리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